홈페이지에서는요, 현재 완료에서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세 가지 부사가 있습니다. 바로 just와 already, yet. 이것들의 차이점을 설명드려 볼 텐데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just 뒤에 말입니다. now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요. 이게 함께 쓰입니다. just now라고. 이건 과연 어떤 뜻일까?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표를 먼저 보죠. just. 일단 영영사전 뜻풀이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A short time ago. 자, 보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전에라고 되어 있죠? 예문을 볼까요? He has just arrived. 자, 그는 방금 도착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인데,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본다면 일단 말을 하는 시점이 지금이죠. 지금보다 현재 완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전에 뭔가가 일이 발생해서 그게 지금 보니 이런 상태다란 로테이션 개념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무조건 과거로 일단 가야 되는데 이 과거로 갈 때 조심할 건 어떤 과거 시점인가를 밝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Just는요, 일단 과거로 가는데 그 기간이 좀 짧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과거죠. 이를테면 한 요 정도? A short time ago. 그렇죠? 짧은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도착해 있는 상태야 라는 뜻입니다. 일단 기간은 짧지만 막연한 과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Already. 자, already라고 하는 건 sooner than expected. 자, soon이란 말은 뭐 일찍인데 er 비교급 붙었으니까 더 일찍이죠. 뭐보다 바로 expected, 예상되어졌던 것보다 더 일찍. 오호라.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He has already arrived. 자, 그는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걔는 이미 와 있어 라는 말은 뭐야? 조금 도착한 게 예전이란 느낌이 강하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도착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시간, 한 요맘때쯤? The expected time. 그렇죠. 요때쯤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전에 sooner than expected.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일찍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해서 지금은 이미 와 있어. 걔는 벌써 전에 왔어. 뭐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yet입니다. Yet. 자, 의미는요? Not until, but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자, 일단 not until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expecting, 예상되어지는 중이군요. Something to happen, 뭔가가 일어날 거로 예상되어지는 중일 때 쓰는 표현이겠죠. 마찬가지 예문을 보도록 하죠. It's too late. Hasn't he arrived yet? 너무 늦었는데? 그가 아직 안 온 거야? He has not arrived yet.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라고 답변하고 있죠.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면요, 자, not until 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요 예문의 상황에서 그는 말을 한 시점 이전에 쭉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즉 not until, not until 입니다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느낌상 어떻습니까? 아직 안 왔어? 그럼 뭐예요? 아마 조만간 올 거란 느낌이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말한 시점 이후 언젠가, 바로 요때쯤 expecting to arrive. 그렇죠. expecting to arrive. 도착할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투부정사 쓴 이유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just와 already, yet 세 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각각 보면 just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로 가는데 좀 짧은 과거, already는 느낌상 조금 먼 과거로 가는 느낌이 있겠고요. 예상보다 일찍 왔네 이런 느낌이죠. yet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쌤이 한 가지 더 추가 설명한다고 했죠. 바로 그게 just now. 자, just now입니다. 이걸 영영사전식 뜻풀이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A very short time ago. 왜 재밌을까요? just와 똑같은데 뭐가 추가됐습니까? 바로 very, 오호라, 매우, 아주, 무척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just는 뭡니까? 그냥 짧은 시간 전이었지만 이건 아주 짧은 시간 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문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He arrived just now. 자, 그는 막 도착했어. 방금 도착했어. 뭐 그런 느낌이 좀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는 방금 도착했어 이런 뜻인데,
자, 관찰력 있는 분 아마 아셨겠지만 앞에 세 개의 예문은 전부 다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데 어허, 이거는 바로 단순 과거를 쓰고 있군요. 혹 몇몇 분들은요. 여기 now가 붙어 있으면 현재를 뜻하는 거니까 현재를 쓰거나 아니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now가 붙었는데 왜 단순 과거를 썼지?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답은 just now는요. 명백한 과거입니다. 왜 명백한 과거인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냥 just는요. 비록 과거로 가는 게 짧긴 짧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죠. 따라서 막연한 과거입니다. 요만큼이 짧아요? 요게 짧아요? 뭐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막연한 과거인 것에 반해서 just now는요. 굉장히 짧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에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의 그래프를 본다면 한 요 정도? 잘 붙어라. 그렇죠. 즉 말하는 순간에 거의 붙을 정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가 돼서 절대 현재 완료에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완료에 just now가 붙었으면요. 이건 잘못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jus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이란 뜻이지만 이건 일단 막연한 과거입니다. 비록 기간은 짧지만 현재와 떨어진 게 이미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 시점인가를 콕 못 찍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랑 만날 수가 있죠. 왜? 막연한 과거니까. 쌤이 늘 강조합니다만 현재 완료에서 일단 과거로 가는 건 절대 명백한 과거 시점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just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잘 맞아요. 하지만 바로 just now 같은 경우는요. 현재와 거의 다 있는 정도로 바로 과거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 과거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문맥상 명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현재 완료와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은 말하는 지금에서 과거로 가서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이렇다는 건데 과거로 갈 때 어떤 과거인가를 밝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단 하나, since와 붙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란 기간을 나타낼 때 제외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기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과거 시점인가를 콕 찍어 밝히면 안 되는데 just now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다 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라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와 만나지 현재 완료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 now가 붙었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정말 바라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현재 완료에 이 just, already, yet 말고 다른 부사나 부사절, 부사구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